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사람은 저런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자주 아마 그런 질문을 던질 겁니다. 나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우리 집은, 우리 집의 아이와 딸들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는가? 이거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던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어묵한 세월에 4년이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다들 손사래를 치는 이 선거 공정성 회복 운동에 투자를 하게 된 것은 이 간단한 질문에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나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 때문에 이 주제를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윤 대통령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2024년 4월 10일 총선은 지역구 선거는 물론이고 비례대표, 정당대표 선거를 모두 다 통틀어서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모든 공직선거에 사용한 바와 같이 일단 목표 득표수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실제보다 발표를 부풀려서 그렇게 국민들에게 내놓고 실제와 발표 사전투표 득표율만큼의 사전투표자 수를,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사전투표소에 오는 세 사람당 한 장 서울, 네 사람당 한 장 경기도, 다섯 명당 한 장 인천, 다섯 명당 한 장 부산 광역시, 이런 식으로 표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전산 조작을 행하고 그리고 동시에 4박 5일 사이에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그래서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정황들이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용지에 상단 상하 좌우 여백이 프린터물은 아주 일정해야 되죠. 그런데 보통 투표지보다도 상단이 아주 긴, 그거는 이제 인쇄소에서 만들어 투입한, 그리고 투표지가 별도의 투표지가 상단에 두 개의 인쇄소에서 여러분들 찍었을 법한 그런 잉크 자국이 남아있는 거, 그런 게 여러분들 다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빙산의 일각으로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가 투입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죠. 윤 대통령은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된 것이고 본인이 임기가 3년이 남았는데 뭐 적당히 그렇게 이름들 하면은 야당 측도 그냥 무기 날 테니까 그렇게 해서 3년 임기를 채우게 되면은 뭐 대한민국 무슨 21대, 20대 대통령 그렇게 해서 뭐 역사에 남을 거 아닙니까? 교과서에. 그러니까 본인이야 뭐 고민이 없는 겁니다. 돈 잘 버는 영부인이 계시니까 개 키우면서 뭐 잘 안 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은 본인이 또 이제 뭐 수틀려 가지고 지금 야당하고 관계 안 좋으면 또 야당이 끌어내리겠죠. 그렇게 하는데 또 본인이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많은 국민들이 거대한 규모의 선거 부정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우파 국민들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건 뭐 미래일이니까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윤 대통령이야 뭐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자식이 없으니까 뭐 그냥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키우는 사람이 마누라하고.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 어차피 대통령은 된 거고. 그러나 이제 윤 대통령이 떠나고 나면은 중간에 떠나든 아니면 임기가 종료가 돼가 떠나든 예상대로 2027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중간에 끌어내리면은 중간에 대통령 선거가 있겠죠. 그 대통령 선거는 뭐 99.999%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가 선거 이전에 결과가 이미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론을 가지고 분위기를 고양하고 여론조사에 딱 맞춰 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선거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제 민경욱 전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권력 교체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방송의 제목을 좀 강하지만 총선 곧바로 일당 지배체제가 대한민국에서 개막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한국 사람들이 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고기를 키우는 가두리 양식장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금, 준조세, 뭐 그다음에 뭐 경제 뭐 성한 게 없겠죠. 왜? 그들끼리 해먹어야 되니까. 해먹는 건 다르게 보게 되면은 자원을 수탈해야 이러면 해먹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잊어먹겠지만 제가 그 점을 너무나 우려를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중간에 나가거든 아니면 뭐 임기를 마치든 그런 건 본인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니까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되느냐. 보통 고관 대작이 아니더라도 보통 시민들도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내 노후가 어떻게 될지 아이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내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 건지 누구든지 사람이면 짐승이 아니면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체제가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 체제를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완전히 체제를 다 이제 이렇게 그냥 휘어잡은 거죠. 그게 지금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참 문제가 어렵게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너무 어렵게 돼가는 것이고 뭐 오늘 한 분께서 박주선 씨를 국무총리로 임명하셨다. 그러나 그분이 들어가셔가도 어떻게 하실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게 지금 딱한 상황이 된 겁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은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러나 세상 일이란 것이 또 앞날을 알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무게중심을 잘 잡고 이 선거 공정성을 저해한 문제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